아, 나 이쯤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대단해요, 대단해요. 다음 노래가 쉽지 않아요. 다음 노래가 쉽지 걸었네, 않습니다. 걸었네, 걸었네. 갈까요? 음악, 허니.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 없었지. 요, 요, 이미진 씨.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 난 목숨을 잃고야 말았지. 서정환 씨.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. 성원. 서정환 씨. 결승전 김웅수 조향기 배지현 양준혁 이미진 김명덕 부부. 자 지금 재미있으신 분은 우리 김웅수 선배님이에요. 굉장히 본인 결승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어떤 팀이 올라오나 지금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저쪽 그 명덕이 형 형수님 이미진 씨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숨어 있는 강적이군요. 저분 정말 어쨌든 돈 깨나 날리셨겠어 명덕이 형. 아니 이게 아니 낮에 뭐 하세요 집에서? 어? 지금 아니, 약간 버럭하신 것 같은데요? 낮에 뭐 하세요? 20대에 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불렀는데 다행히도 그때 좀 목소리. 알았던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뭐 20대에 노래 실했습니까? 야 오늘 신경전 대단한데 네. 더 웃긴 거는 양준혁 선수랑 배지현 아나운서 팀은 버리고 있다는 거야. 저희들도 한방 있습니다. 네, 어. 아 그럼 아 이런 거 지면 안 돼요. 아 그럼요. 예, 자 예, 예. 여러분 결승은 살아남으면 네. 우승입니다. 우승이면 저 황금 열쇠 가져 갑니다. 먼저 김웅수 씨와 조향기 씨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조용남 예스입니다. 산아지랑이 할 믿고 피면 꽃댕기 메고 놀던 내 친구 생각난다.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빈 구름만 흘러간다.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리네. 자, 김웅수 씨. 성공. 아 마지막에 우리 김웅수 선배님 표정이 어유 약간 악역 느낌이 났어. 씩 네. 웃으시면서 자 이제 양준혁 씨와 우리 배재현 아나운서입니다. 할게요. 멈춰.